좋지. 벌집 떡상각이죠. 벌집이 최고야. 단도도 1댐 더 들어간. 무력화 5댐도 개고. 타타타. 좋았어. 어, 진짜 벌집 나왔어. 갓경도까지. 귀지삐. 건무 10딜이냐 귀지삐냐. 당장 쓰기에는 건무가 낫겠지? 귀지삐도 진짜 놓치기에는 아까운 카드야. 먹살이려니 그런 적폐 캐릭터랑 비교하면 안 되죠. 스테로이드 먹는 게 나았을까? 포션 슬롯 다 채워놓는 것도 별로. 잘하는 짓이 아닌 것 같기도 해. 오딜. 25, 30, 40. 부츠 가야겠다. 아이, 그냥 마셔! 공포, 연금. 강화해야 될 카드를 집는 게 좀 부담되네요. 강화할 시간이 없어. 강화 안 해도 충분히 좋은 컷집비를 씁시다. 소주 연금. 컷집비 또 나왔네. 모래시계도 너무 좋고. 전략가 신경독 건무. 전략가 너무 일찍 강화했나? 지금은 딱히 필요도 없는데. 고개가 나오긴 해네. 고개 전략가. 조그만 빨간 맛. 얘 때문에 포션 아껴놓은 거였긴 한데 그냥 단토에 잡자. 닌두. 다음 유물은 카방이겠군.
건무 더 넣으면 달팽이 때문에 안 되겠지? 속도 쿠션, 단분사, 갓 껴내기. 보스도 슬라임인데 단분사 하나 들고 가죠. 허허. 갑오징어 녀석. 병 번개. 병번개에 넣을 거 있나? 고개? 전략가? 전략가 넣어놓으면은 편하긴 하겠네. 동굴이야기 컬리블레이스에서 따왔습니다. 하긴 지금 장화라서 깨시 슬라임 먼저 잡는 게 낫네. 모래시계 굉장히 일 잘했다. 유리칼 능지 불타. 고개 불타 이렇게 볼까? 벌집 신경독 비타도 있고 제명실. 집으면 또 도둑놈 나오는데. 저희 가서 빨리 골드 다 털자. 장화 은근히 좋네. 구덱인 줄 알았는데. 분리타임 상성 볼만한 거 없나? 닐리 마미손 벌집 나왔다. 벌집 다걸. 분리타임 보자. 제비. 괜찮았니? 영채와 아니 가지? 갑자기 갑자기 분위기 클리어가?
이걸 가지가? 미천의 구슬주머니까지. 야, 발돌림에다가 가지 불타에다가 이 모든 게 가지 빌드업이었다고? 이 모든 정말 미쳤나? 정밀 첫 턴에 잡히면 개꿀인데 이거? 아, 수리검까지? 야, 뭐야? 왜 갑자기 대기...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떡상하지? 아니, 왜 뜬금없이 갑자기 떡상하지?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지? 아니 뭐지? 덱 9덱이었는데 갑자기 개성이 됐네. 아니 붕대까지? 뭐지? 님들 이 시드 모임 잠깐만. 미친 시드인데 이거? 아니 이게 시드지? 이 진정한 시드지 이게? 와 심지어 가지로 나오는 것도 미쳤네. 뭐지? 힘을 숨겼네. 뭐지? 진짜 모임? 핵인가? 첫 턴에 피 얼마나 깔수 있을까? 첫 턴에 피 저만큼 간. 와, 무검이다. 가지특 그냥 답도 없는 사기임. 디펙트는 조금 아쉬운 게 소멸 카드 자체가 거의 없죠. 재활용 나오면은 그건 좀 상성이 좋은데. 야, 이거 죽을 수도 있겠는데. 야, 이유별로 죽는 건 좀. 그래. 민첩 17이네. 걔도 안 나오나? 아, 안 줘도 돼. 네, 걔도 안 줘도 돼. 그런 거 없어도. 이미 계셈. 딱 집중하네 갑자기. 불쾌해져라. 불쾌해. 분리타임 또 났네. 근데 차라리 강폭 주지. 이거는 행융합이죠. 가지면은 코스트가 중요하니까. 가지색은 역시 코스트지.
일단 심장 따라갑시다. 정밀 저거 왜 저거 첫 턴이야? 좀 돌을 지나친 것 같은데, 대기. 이 막부터 갑자기 여기 가지 수리검 붕대 3단 콤보 치면서 이게 터져버리네. 야, 유브린 하나 줘봐라. 근데 달팽이는 졸라 짜증날 것 같긴 하다. 짜증난다는 소리지, 날 막을 수 있다는 소리는 아니다. 애송이. 형상 쓰고 마음 편하게 패자. 날 막을 수 있는 걸까 싶습니다. 배신? 가지 배신. 나을까? 악몽 배신. 수리검이랑 붕대가 같이 나오는 미친 시대. 압도. 걔도 하나 나오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불불타. 대단원 비켜 임마. 유령? 그래, 저런 게 많이 필요해. 꼬였을 때 살려줄 만한 거. 커신 포션 진짜 많이 필요하다. 첨탑이 언제든지 첨탑할 수 있기 때문에. 첨탑 워즈 첨탑. 죄송머신님 반갑습니다. 말린다 말려. 변수를 줄여줄 프리탑이나. 강철의 폭풍, 계산된 도박. 이런 것들 필요한.
타임 필요 없나? 수리검 있는 거 자체가 너무 좋다. 닐리도 좋고 유령 페어 엘리트 다 잡을 수 있는데 엘리트가 없네. 아이고 죄송하시님 구독 감사합니다. 몇 개월이시죠?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령 굳이 안 써도 되겠지? 쓰는 게 나았을까? 급판단. 승천에서요. 공격 카드를 조금 더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 능지 처참. 처참하군. 병폭? 병폭에 뭐 넣지? 발돌림? 병폭 정밀? 병폭 정밀 린두? 병폭 발돌림이 더... 낫지 않을까? 병폭 정밀? 일반 몹전 남아있으면은 저걸 넣겠는데 지금 남아있는게 보스전이니까 정밀은 제가 싫어하는게 아니라 실제로 승률 엄청 낮은 똥카드입니다. 절대 집지 마세요. 절대까진 아니지. 단도가 유난히 되게 많다. 그러면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지. 근데 진짜 객관적인 쓰레기 카드니까 집지 마세요. 응, 외형질이야. 킹쿵키보단 좋죠. 아 실수했다. 아씨. 야 이번 턴에 강폭하고 잡아야 되는데. 아니, 천천히 잡지 뭐. 돌림. 불뿜기는 그냥 상징적인 존재로 남는 것인가? 아니면 아이언클레드의 최후의 양심인가?
아이언클래드의 까다로운 선택을 위해 남겨놓았습니다. 불타 괜히 버렸네. 7코스트라서 다 쓸 줄 알았어. 이게 약간 게임이 쉬워지면 안일해진다고 사람이. 안 돼. 안 이래서 맞았죠. 근데 어차피 다음 볼에서 자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거 없어. 결국 계산된 도박, 프리탐 이런 거 못 뽑았네. 닐리에서 어떻게든 뽑아서 써야지. 가지에서도 뽑을 수 있고. 마름쇠는 심장 대비해서 들고 오죠. 발놀림 자상은 쓰고 정밀도 쓸까? 정밀 자상 이렇게 쓸까? 발놀림도 써야 되는데. 프리탐도 없고 안티 신임 받았습니다. 공포? 아이 뭐 분리타임만 나와 꺼져. 괜전? 에이, 또 나왔어. 강철의 폭풍이나 잔뜩 나오면 땡큐인데. 크리탄 나왔다. 근데 막았죠? 이래서 이득엔 크리탄이 더 필요한 것 같아. 언제나 첨탑할 수 있기 때문에. 에 이게 가지지 그래. 이게 가지지. 메모리 아니 프리탐이나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좀 더 흐릿해지고 싶은데.
아니, 공허를 왜 버려, 임마. 꼬챙이 킬각이죠. 아이, 달팽이, 씨. 졸라 싫다. 달팽이는 사기 못 쳐서 짜증나지. 잡긴 할것 같은데. 아씨, 실수했다. 여기서 포션 빼겠는데, 이러다가? 찬상, 발돌림, 이런 것들. 많이 잡을 필요가 있다. 찬상, 찬상, 찬상. 아으, 달팽이 졸라 싫어, 진짜. 근데 일단, 진짜 못 잡을 일은 없을 것 같고. 다른 것도 아니고, 수리검까지 있으니까. 불쾌? 에휴, 잘 됐다. 야, 근데 불쾌 쓰지 말고 그냥 조패 쓰면 잡지 않았을까? 이번 턴에 잡겠네. 안녕, 달팽이, 꺼져. 그래도 달팽이는 퍼펙트 못했네. 진짜 극혐. 달바. 76, 77 불편하네요. 77. 응, 외형제. 커신 포션 두 개도 굉장히 안정적이야. 12 면체특 없음. 악몽 화산각이다. 철의 폭풍. 진짜 덱 겁나 세네. 사기 때문에 구속감. 하나 먹을까? 이거는 여유입니다. 그 선택 때문에.
졌다고 한다. 형상 쓸까? 어차피 수리검으로 올리는 민첩이 이런 텐데 심장수액 데미지 1 들어오죠? 그래도 심장은 심장이구만. 이게 확실히 저 필요한 것들이 없긴 없다. 야, 불쾌 쓰게 좀 뭐 좀 해봐라. 독이라도 좀 못거나. 막상 또 심장 앞에 서니까 이게 카드가 잘 안나오네. 가지랑 릴리에서 소멸카드 이런거 많이 나오고 프리탑 이런거 자주 돌리고 강철의 폭풍 얘가 핵심인데. 아니 진작에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렇게 안 맞았지. 이제 포션도 하나 남아있고 죽을 일은 없겠네요. 심장이 두근두근. 아닌가, 다르게 생각해야 되나? 심장대가 일반적이 같은 거고 앞부분에서 잘 뜬 게 아닐까. 헤어지기가 쉬운데. 유령 해방 운동. 빠이.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녀석. 오늘도 유령을 해방했다. 띠링. 2막부터 갑자기 수리검 가지 붕대 미라소 나오면서 떡상했어. 희한하네요. 유물 똥망게 맞냐 이거 이 정도면?